16일 블록체인 기술 기업 HDAC 테크놀로지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기업 스트롱 블록과 블록체인 기반 기업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식은 정대선 HDAC 설립자, 데이비드 모스 스트롱 블록 설립자 겸 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에서 진행됐습니다. 스트롱블록은 이오스를 개발한 블록원 출신의 기술진들이 모여 설립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고 구현이 용이한 자사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계정관리, 보안, 거버넌스 등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HDAC과 스트롱블록은 블록체인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의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향후 양사가 주도하는 B2B 프로젝트 중 일부를 선별해 서비스 개발과 사업 전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사는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 기업용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함께 주도하고 나아가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HDAC 설립자인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다양한 파트너들에게 HDAC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며 HDAC은 고객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모스 스트롱블록 설립자 겸 CEO는 스트롱블록은 이오스 IO와 이오스 메인넷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DPOS, 즉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플래그십 제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HDA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